네, 오늘 분위기가 좋습니다. 5명의 전문가 모두 상승장을 예측했습니다. 먼저 이데일리온의 서영훈 전문가, 코오롱 플라스틱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AJ인베스먼트의 이재규 대표, 로보티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울투자증권의 이성훈 차장, JYP엔터 관심 주로 꼽았고요. 교보증권의 서영관 차장, SK하이닉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 반도체 업종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AJ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서영원 전문가님. 최근에 보면 코스피와 코스닥이 좀 온도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코스피는 상승을 한 반면에 코스닥은 내림세로 마감이 됐거든요. 자,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외적인 이슈와 그다음에 국내적인 이슈를 좀 구분을 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미국에서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6월 1일까지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리스크가 좀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16일 결국 다시 한번 협상을 할 것이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지면서 시장이 좀 긍정적인 모습들이 이어졌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지금 현재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면서 2차전지 종목들이 그동안 좀 강하게 상승했다는 것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 내놓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러한 온도차가 상당히 좀 극명하게 나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전일 미국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넘게 상승을 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반도체 섹터를 중심으로 해서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오늘은 뭐 중국의 산업생산과 소매 판매, 고정자산 투자가 발표가 됩니다. 어저께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중국 증시가 상승전환을 하면서 우리나라 시장도 낙폭을 줄였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오늘 10시 반 이후에 한국 증시의 모습은 중국 경제지표가 어떻게 발표되느냐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2차전지 관련된 흐름들에서도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외국인 수급들이 좀 들어왔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계속 밀려내리기보다는 좀 등락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좀 반등권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지수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2500선을 중심으로 해서 상승과 하락이 좀 반복되는 박스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부로 좀 실적, 1분기 실적들이 좀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좀 성장성이 좀 부각되는 펀더멘탈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서포트를 구성해 나가시는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좀 종목 선별에 좀 집중을 하시면서 좀 대응을 해나가 보시는 게 무엇보다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에도 반도체주 중심으로 반등이 나올 것으로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재규 대표님. 자, 박스권 장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상당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해외 증시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 증시와 비교했을 때 그렇게 나쁜 흐름이 아닙니다.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는 뭐 연중 신고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 시장만 지금 수일째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살펴보니까 4월 19일부터 전체적으로 밀리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뭐 신용 투자금도 많았고 특히 우리나라 시장을 강하게 이끌어왔었던 2차 전지 관련주들에 대한 차익 실현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시장 투심 자체가 많이 약화되어 있는 상태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조정을 많이 받은 상태고 무엇보다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연중 1년 내 최대치, 최고점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반도체 대장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게 된다면 그 밑에 있는 종목단에서도 반등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도 그 뭐 반도체 관련 장비주들이라든지 소재주들이 조금씩 자금이 들어오는 모습인데 이런 반도체 쪽에 대한 자금 유입이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시장 자체는 저점을 잡고 어느 정도 반등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채한도, 미국의 부채한도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6월 초가 되면 채무 불이행, 뭐 디폴트에 빠질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남아있다라고 하더라도 이번 주 내로는 좀 협상이 완료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협상이 완료되지 않는다면
시간 자체, 기간 자체는 좀 많이 남아있지만, 또 메모리얼 데이라고 해서 다음 주에는 이제 미 증시에서 미 의회에서 휴회를 하기 때문에 이번 주에 어느 정도 결과물이 나와줘야지 시장 자체가 좀 안심하면서 개선된 흐름이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간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 증시나 해외 증시에 비해서 우리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었던 상태인데 거기서 이제 반도체 쪽이 살아나게 된다면 그래도 이제 하반 경쟁을 보여주면서 점진적인 반등이 나올 것이라고 보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재규 대표께서도 반도체 중심에 반등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관심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서영원 전문가님.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코오롱 플라스틱이고요. 이 종목은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나 자동차 내장재에 들어가는 플라스틱 전문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차량 경량화가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품단으로서의 시세가 좀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코오롱 플라스틱 같은 경우 1분기 영업이익이 103억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소폭 좀 감소한 모습들이긴 합니다만 2분기부터는 컴파운드 분야의 흑자 전환이 기대된다라는 리포트도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도 좀 노려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바닥권에서 3월달부터 대량 거래가 좀 동반되면서 박스권이 형성되고 지금 기간 조정 국면에 놓여 있는데 눌림목 자리를 노려서 공략을 해보신다라면 11,500원 자리도 돌파하는 흐름들도 좀 기대해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코오롱 플라스틱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오롱 플라스틱 오늘 관심주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이재규 대표님. 네, 오늘 제가 오랜만에 로봇 관련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벽에 마감됐었던 미증시에서 이 AI 쪽에 대한 반도체 매출이 늘어날 거다라고 하면서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AI 관련주와 로봇 관련주들이 연초에 강세를 보였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쨌든 선순환이 좀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로봇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 같은 경우에 성장성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로봇 산업의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로보티즈라는 기업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로봇 관련주 로봇 산업 같은 경우는 뭐 연평균 30%가 넘는 성장률을 기대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5월달과 6월달에 우리 정부에서 첨단 로봇 산업 전략에 정책을 내놓게 됩니다. 그 정책에 따른 이슈가 좀 불거지게 된다면 충분히 시장에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작년에도 역대 최대의 매출이 나왔고 그리고 뭐 실내 자율주행 로봇 그리고 실외 자율주행 로봇으로 해서 사업을 계속해서 펼쳐나가고 있는데 올해에는 미국 진출 같은 뭐 외형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해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는 종목군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조정을 많이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보신다면 로봇 관련주들이 그래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로보티즈 오늘 관심 종목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